오늘 약식 목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, 어머니. 목욕을 좀 약식 목욕을 해야 될 것 같다고. 이게 방에 들을 수가 없어. 막 어머니가 똥을 싸서 다 이렇게 손으로 파고 뭉개고 여기다 다 묻혀가지고. 그래. 냄새 안 나? 몰라? 몰라. 몰라요? 어떻게 하면 좋아? 어머니 사실 대소변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. 똥 싼다고. 그치? 어머니 깔끔한 성격에 용변을 보면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 손을 대시는 게 탈인 것이다. 몰라요? 깔끔하고 멋쟁이고 그러시던 어머니 이게 웬일이에요? 옛날 영화에 나오는 얘기나 그런 걸 하고 계신 이거 어떡해. 속상한 마음에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해보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?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안다. 어머니는 나보다 더 속상하실 것이다. 그런 우리 두 사람이 불쌍하고 안쓰러울 엄마. 밥 안 먹어서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난리 났네. 밥 들어오라고. 에? 너 아무도 안 먹을 게야, 밥.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? 어. 왜? 어? 와. 왜 밥을 안 드셔? 밥. 에? 안 먹어서라도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다. 좀 시원해요? 예? 좀 개운해요? 예. 하지만 나라고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?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온 게 벌써 6년째. 나도 이제 68. 제가 허리를 다쳐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. 나 집이 가면 안 되냐고. 그 애처럼 그 눈빛이 이렇게 집에 와서 있어도 자꾸 그 목소리 귀에 쟁쟁 맴돌지. 그 애처럼 눈빛이 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 힘들어도 그냥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.